요 금액에서 깎아드린다는 얘기니까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944 얘기왕 중입니다. 자, 오늘도 붐이 왔습니다. 아, 요즘에 좀 너무 이제 저희가 매매 장사를 좀 옮기면서 이렇게 됐는데 좀 영상이 좀 뜸했던 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매일매일 영상 꼭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멋지고 좋은 차, 가성비 좋은 차죠. 네, 흰색에. 보시면 이제 흰색 바디 뭐 보시는 것처럼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차 관리 상태 정말 잘돼 있죠. 자, 영상 후반에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제시 금액 다 올려드리는데요. 뭐다 받는 거 아닙니다. 깎아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전화 주시고 제시 금액과 이제 판매 금액으로 올려드리는데 제시 금액은 깎아드리는 금액, 판매 금액은 그 금액입니다. 예, 그러시고 제시 금액 올려드릴 때 끝까지 보시고 언제나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차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현대 올뉴 투싼 디제이 1.7 2륜의 스타일 모델이고요. 연식이 2016년. 최초 등록일도 2016년 2월. 경유 베이스 차량이고, 그래서 연비가 진짜 좋죠. 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키로수가 8만 9천. 아직까지 뭐 10만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 뭐 이런 정도의 차량이고요. 보시면 이제 요즘에 이제 봄이 시작하고 나서 차박 가시는 분들, 어디 뭐 여행 가시는데 차박, 짐 싣고 차박할 때는 이제 알볼 만한 차가 평상시에도 타고 다니시면서 뭐 차박 가실 때짐 많이 싣고 가시기에는 용도. 그 다음에 가격대가 이제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마음에 드시면 저희 쪽으로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의 옵션 설명 잠깐 드릴게요. 알루미늄 들어가 있고요. 룸밀러에 저게 들어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 사대로 다 달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룸밀러에 하이패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가실 때 그냥 카드만 꽂고 뭐 개인적으로 따로 등록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정말 가죽시트 상태가 되게 좋은데 저기 검정색으로 가죽시트 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석 조수석에 열선, 그러니까 엉따죠. 겨울에 엉덩이 따사 엉덩이 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차가 다 똑같죠. 겉가속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희 쪽에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저렴하게 좋은 차 저희가 이렇게 소위, 그리고 정비가 잘돼 있는 차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이 정도 차 관리 잘돼 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언제나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예, 정면에 보던 바디, 라이트 보시는 것처럼 뭐 깨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관리 상태, 본네 상태, 야, 진짜 깨끗하죠? 자, 라이트 뭐 깨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자, 타이어 휠 상태 보시는 것처럼 개선돼,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고, 자, 측면 쪽에도 보시면, 이게 이제 고질병이긴 한데 좀 까져 있는 거더 칠해놨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뭐이 정도 가격대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 너무나 잘돼 있고요. 타이어 휠 상태도 마찬가지고, 자, 보시면 이 정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잠기 쓴안 거는 지워지는데 죄송합니다. 네, 측면 쪽 이렇게 딱 보셔도 보시는 것처럼 뭐 그릴 상태도 그렇고요. 아, 너무나 이쁘게 잘돼 있죠. 타이어 휠 상태도 아 이렇게 깔끔하게 되게 잘돼 있습니다. 자, 측면 쪽에 보시는 것처럼 와이퍼도 긴거 짧은 거, 그리고 보시면 돌방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측면 쪽도 어우 깔끔해요. 차 상태 아 너무나 잘돼 있고, 자, 타이어 휠 상태도 너무나 잘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 너무 잘돼 있습니다. 네, 뒤쪽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잘돼 있고요. 자, 안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옵션 상태. 자, 후방 카메라 이렇게 사대로 이렇게 달려놓으신 상태고요. 자, 대로도 깨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열선 마찬가지로 깨진 거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천장 상태 쭉 보여드리면, 와, 관리 너무나 잘돼 있습니다. 예,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게 차박으로 너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의자가 이렇게 폴딩이 되잖아요. 이게 접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 차박 가시기에도 괜히 있는 차가 아니겠죠. 자,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수납 공간. 전반적으로 옵션 상태. 야, 보시면 무사고나 그런지 차 관리 상태 정말 깔끔하죠. 보시는 것처럼 커버 상태도 너무나 잘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 관리 상태 너무나 잘돼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옵션 상태, 와, 시야각도 선트페 아유 투싼을 보시면 아 옵션 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시야각이 워낙에 좋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어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로 꽂아서, 스마트 키는 아니래서. 자, 이렇게 시동 한번 걸어봤고요. 자, 핸들 상태 보시는 것처럼 기가 막힙니다. 진짜 뭐
관리 상태 너무나 잘돼 있는 상태고요. 잘 보시는 것처럼 오디오 상태도 까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볼륨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안쪽까지도 자 보시면 USB 드라이브 모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시고 드라이브 모드 자 보시면 에코 스포츠 이렇게 다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상시 자 보시면 눈멜로 보이시죠? 이렇게 카메라 보이시는 거죠? 후방 카메라 보이신다는 거. 자 그냥도 들어가고요. 보시죠? 평상시 때 하고 이렇게 다 들어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와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되죠? 보시는 것처럼 모두 자, 보시는 것처럼 가지수도 상태 와 이게 좀 헤이지거나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컨디션 네, 나름 이렇게 약간의 기스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되어 있다고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관리 상태 너무나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아 관리 상태 자 제일 좋은 거 뒷좌석에 보면 아직 비닐에 난치가 되는 이 정도로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되어 있고 보시는 것은 가지수 상태 야 관리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도어 상태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자 보시면 완전 무사고라 뭐 까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차마 컨디션이 다르겠죠. 자 수납공간 접시는 써 있습니다. 네, 그러시고 여기 보시면 청정기 다 있으시고요. 안쪽에 들어오시고 싶은데 깔끔하죠? 자, 가습기 상태도,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로 깔끔하게. 요속은 진짜 깔끔해요. 자, 그리고, 네, 수납 공간. 자, 전반적인 옵션 상태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와, 깔끔하죠? 자, 안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오, 자, 이렇게 수납 공간, 이렇게 밴드로 잘 되고, 자, 가습기 상태. 암레스트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사용하는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잘 되어 있고 자 보시면은 공조기 자 그리고 천장에 이렇게 보시면 천장 컨디션 보여드릴게요. 아 약간의 이제 짐 싣고는 것은 약간의 틈에 있어도 아 전반적으로 깔끔하다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눈물로 아 여기 보시면 선바이저 역시도 이렇게 아직 비닐로도 와 비닐로도 아직 안 됐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자, 보시면, 이제, 하이패스, 블라패스, 여기 다 보이시고요. 전반적으로, 네, 향수 있는 거 보시고, 천장 상태, 이렇게, 이 정도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안쪽까지도, 이 정도로 깔끔해요.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자, 보면, 와, 야, 관리 상태 정말, 야,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거, 특 A급이라는 거 보여드리는 것처럼, 엔진 룸, 청소, 딱 보시면 소리 굉장히 빵빵하죠? 네.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한 정보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현대 올류 투싼 디젤 보시면 우와 컨디션 진짜 끝내주죠. 자, 제시 금액 이렇게 딱 올려드릴게요. 제시 금액은 제가 이 금액 다 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자, 이 금액에서 깎아드린다는 얘기니까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게 차를 팔때 최대한 정비도 잘돼 있고 시세대비 저렴한 차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정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시세가 요게 이제 보시면 적정 수준이실 거예요. 보시면 너무 이런 건 아니니까요.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시세 보고 대신에 이제 차가 컨디션이 워낙에 좋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흰색 바디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흰색에 완전 무사고 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 야, 이 정도면 차 정말 좋다. 이렇게 하는 차니까요. 어느 분도 전화 주시면 최대한 저렴하게 좋은 가격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전화 주시면 직접, 제가 직접 전화를 받으니까 걱정 없이. 자, 저희가 지금 안산에 오토돔으로 왔기 때문에, 안산에 오토돔, 제가 주소는 저 영상 후반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편하시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오시면, 예, 언제나 긴강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영상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942 주무소의 김관주 시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